잘 봤어요.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. 장슬기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. 낮은 크로스 막혔습니다. 자 이소담이 볼을 다시 가져왔고요. 네, 슈팅! 골! 장슬기 스코어 1대0. 네 지금 이소담 선수가 바로 슈팅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네. 더 좋은 위치에 있던 장슬기 선수에게 리턴을 주면서 장슬기 선수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반대쪽으로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 앞쪽으로 나와있던 권민주 골키퍼였기 때문에 장슬기 선수의 슈팅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전방 쪽으로 찔러 들어가고 또 리턴을 내주고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리턴을 내줄 수 있다는 것 네. 그리고 도와주러 가고 있다는 것 그 장면 역시도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장슬기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굉장히 좋았네요. 네, 지금 이 슈팅 장면도 마찬가지였고 네. 이소담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리턴을 내주는 이 장면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장슬기 선수가 자 돌아서서 앞쪽 연결됐습니다. 뛰어가는 장슬기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데요. 크로스 올라왔어요. 반대편 들어왔어요. 강채림. 아 지금 강채림 선수가 뒤쪽에서 혼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. 지금 시선이 비아 선수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고 네. 강채림 선수는 보다 편안하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교체로 들어온 강채림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네네. 스코어 2대0. 자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인천입니다. 네 지금 강채림 선수가 그 돌아 뛰어 들어가는 그런 위치 선정이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. 네. 지금 장슬기 선수가 반대쪽으로 보고 길게 넣어줬고 네 깔끔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강채림 선수는 이번 시즌 2019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철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 장면이 WK리그 본인의 데뷔골입니다. 네 그리고 이제 비아 선수에게 공이 갔다면 네. 아무래도 이제 옵사이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살짝 네 띄워주죠. 네네 그렇습니다. 자 중앙에서 장슬기 접어놓고 수비 뒷공간 연결됐습니다. 박스 안쪽 슈팅! 골! 스코어는 3대0입니다. 네 지금 순식간에 지금 노마크 찬스까지 연결이 됐거든요. 네. 자 교체로 들어온 박희영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. 자 박희영 선수 역시나 박희영 선수가 항상 교체로 들어오는 경기마다 번뜩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. 맞습니다. 지금도 이제 돌아서는 동작하며 이제 슈팅하는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졌거든요. 자 우선 여기서 장슬기가 패스 하나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요. 자 이 장면이었죠. 네. 그리고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. 자 장슬기 선수의 이 패스. 자 서현숙 선수가 곧바로 이제 손을 들고 옵사이드가 서혜진 앞쪽 짧게 연결 마도카 이현영에게 슈팅! 이현영 골! 골! 이현영의 많은 골이 나왔습니다. 스코어 2대1. 아 지금 돌아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. 네. 자 순간적으로 인천의 수비 라인이 모두 무너졌거든요. 네. 맞습니다. 지금 뭐 패스의 그런 각도나 그런 패스의 그런 길도 굉장히 좋았고 네. 지금 보시면 네. 자 마두카 선수의 이 패스가 일품이었습니다. 네 확실히 이제 마두카 선수가 들어오면서 중원에서 이제 공을 차지하는 그리고 공을 점유하는 그런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지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자 골문 안쪽으로 연결을 시켰던 이현영 선수였고요. 자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.